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양시장이 둘다 하락을 하고 말았는데요. 뭐 시장에 대한 하락에 대한 원인, 저는 이제 환율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 뭐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제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선이 처음에 한번 무너질 때는 또다시 한번 더 강하게 좀 반등을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2290포인트까지 뭐 그냥 조금 더 쉽게 무기력하게 좀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전일 매수를 좀 붙였던 외국인들, 그리고 이제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오늘은 이제 유입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매도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 일단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좀 하락을 하는, 그 2차 전지라든지 또는 이제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 이런 기술주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약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하락을 하고 말았죠. 그만큼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압박이 크다고 보고요. 지금 앞서서 우리가 지수를 한번 공부를 할때 그려놨던 그림들인데, 다시 한번 더 복기를 하면서 보면, 우선 지금 현재 뭐 예상했던 2270포인트, 그리고 2400포인트가 이런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2270포인트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인데, 시장이 급락의 형태를 띠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그 제가 항상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우리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또는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졌을 때처럼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할수 있는 그 1, 2주 정도 눈 감고 있다가 눈 뜨면 이미 본전 이상 넘어가 있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는 것은 저는 어렵다 봐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이제 횡보를 좀 하면서 가랑비 옷 젖는 형식으로 기간 조정에 대한 형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개인 투자분들한테도 요즘은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갈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가격대가 저렴하다고 싶으면 그 가격대에 대한 부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다 보면 그것이 3개월 내지 6개월 뒤에는 수익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요날 몇월 며칠 오늘이라면 뭐 7월 6일 날 여러분 오늘 대출 땡겨오십시오. 오늘 한번 강하게 푸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됐던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뭔가에 대한 일회성 악재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경제적인 부분 자체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는 우직하게 뭔가를 후벼파는 그런 부분이지, 이것이 살짝 크게 빡 몸살처럼 왔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고질병 같이 그렇게 다가오는 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쉽게 반등을 좀 못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흘러내리는 차트예요.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보면 저가를 좀 찍으면서, 자, 이렇게 하다 갑작스레 흘러내렸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가를 찍으면서 흘러내려갔죠. 그러면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볼수 있는 것은 앞에서 흘러내렸던 구간들보다 점점점 이 구간들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앞서의 횡보를 붙였던 4개월 정도에 대한 횡보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주가는 좀더 추가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대신에 우리가 왜 그러면 대표님 한 번씩 이런 반등이 나타나는 겁니까? 자, 그런 것들은 현재 가격적인 부분은 저렴하기 때문이겠죠. 가격적인 부분은 저렴하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가 반등을 붙였을 때 국내 증시도 함께 반등을 붙여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테마주라든지 또는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되,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대형주 매매는 쌀때 계속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돈 생길 때마다 담뱃값 아껴가면서 그렇게 계속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빠졌을 때 겁나서 안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은 필사 즉 생이요. 필생 즉 삽니다. 자,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입니다. 자, 내 계좌에 있는 종목군들이 아이고 너무 많이 빠졌다, 포기하지, 관망해야지, 그러면 못 살아납니다. 자, 오히려 타이밍을 잡아서 여기서 한번 오르면 그때 한번 쫓아가 봐야지. 힘듭니다. 오히려 빠졌을 때 아유 뭐 어떡하겠노,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지금 한번 사보지 뭐, 그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단가를 낮춰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면 순환매가 붙으면서 종목권 한 번씩 툭툭툭툭 계속적인 순환매가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가격 단가를 낮췄던 것이 수익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는 타이밍을 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을 보고 이 가격대는 싸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대응이 필요하고, 개별적 종목 트레이딩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먼저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환율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많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도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뭐 월별 수출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 뭐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요 부분도 한번 같이 보겠고, 추가적으로 뭐 하나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오늘 자 잠시만요. 요거를 하나를 아이고. 네. 네. 예, 월별 수출 물가 상승률인데, 우선 복귀부터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봤던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우리나라가 환율이 1300원이 넘어선다. 자, 그 부분도 일부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자, 미국 대비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 넘어선다. 자, 그럴 수 있어요. 뭐 100번 양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환율 대비해서 원화가 약세 기조인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이 그만큼 공격적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왜 러시아 대비해서도 원화가 약세 기조고, 베트남 대비해서도 원화가 약세 기조고, 유로화 대비해서도 약세 기조고, 인도 대비해서 약세 기조고, 중국 대비해서 약세 기조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역 구조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자재에 대한 비중이 높고 원자재를 수입을 많이 해오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공무역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화 약세 기조가 상당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취약점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악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워낙 강세였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이 지금 현재 원화 약세 기조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쉽게 원화의 가격이 똥값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환율이 1300원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일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요거였죠. 자, 총 지금까지 세 번의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어요. 자, 그때마다 시장은 휘청휘청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자, 이 부분이에요. 월별 수출입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수출 물가가 있고 수입 물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입 물가 자체가 지금 간극이 수입 수출 물가에 대한 간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벌어져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수입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지 지금. 환율이 약세가 되기 때문에, 원화 약세 기조가 되기 때문에 수출에 유리한 국면이다. 자, 그거는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1200원 밴드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1200원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변동성이 확대돼 버리면서 수입 단가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 커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수입 물가는 꼭대기에 있는데
수출 물가는 밑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 대한 간극은 결국 적자에 대한 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래도 다음 달에 뭔가에 대한 변화가 없을까? 다음 달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드라마틱한 수출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한 개가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흘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지표를 보더라도 쉽게 탈출구를 지금 찾기는 대단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환율을 잡지 않는 한 수출이 늘어나기는 대단히 힘들고 거기에 환율을 잡지 않는 한 수입 물가를 잡기도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언제냐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자, 그때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세요. 그때도 환율이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면서 넘어갔었죠. 자, 그럼 이때 과연 물가가 어떻게 움직였을까 하는 거예요. 자, 계약 가격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맺어 온다는 거고 원화 가격 기준이라는 것은 원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중 매겨서 그만큼의 괴리가 더욱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약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원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욱더 커져버립니다. 왜? 환율의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버리면 결국에는 물가에 대한 부분에서 수입 물가가 상당 부분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버리기 때문에 가계의 부담이 그만큼 더욱더 커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도 6%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원화가 약세 기조가 더 심하게 형성되고 있어요. 그럼 과연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못 잡는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와에 대한 거래를 할 때도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계약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원화 약세 기조가 더욱더 가속화돼 버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해외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피크아웃을 거쳐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전환기로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가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우리나라만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섬뜩하죠, 그죠? 이게 겁나는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미국이 7월 달에 발표될 수 있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피크아웃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피크아웃을 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을 강하게 붙여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앞서 봤던 그런 환율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올까 생각보다 상당히 좀 제한적인 반등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 것,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왜 우리나라 증시 안 들어오는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죠? 이런 과거 사례들이 있었다 보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 환율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 부분 느끼고 있을 수밖에 없고 쉽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역 수지가 돌아서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중국은 ETF에 대한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하루 만에 8,700억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외국 돈이.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축소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유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 유동성 확대될 때는 200으로 늘어나지만 지금은 유동성 축소 시장이니까 100이라는 돈이 50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 50으로 줄은 상황에서 자, 한국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좋은 것 같아. 옛날 같으면 중국에 투자를 하고 한국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 지금은 유동성이 줄었거든요. 한국이 할까 중국이 할까 둘 중 한 개 골라야 돼. 중국을 골란다는 거예요. 한국보다 투자 매력이 높은 나라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악 무역 적자에 비상 걸린 정부 수출 총력 지원하겠다. 하지만 총력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이건 언론용이라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오히려 또 중국과 러시아와에 대한 거리두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 단기간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봐야 되거든요. 자, 우리는 거리두기를 중국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대중국 관세에 대한 일부를 완화를 준비 중이다. 왜 완화를 할까요? 결국 중국에 대한 물건들을 수입을 해오면서 수입 단가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FOMC에 대한 결정으로 인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행정부에서는 관세 인하를 함으로써 물가를 잡겠다는 수단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세 인하를 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도 함께 낮아질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걸 할지 안 할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한 13일 이후에 또는 13일 전후로 해서 임박해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형성된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고 만약에 FOMC에 대한 지금 현재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잡히는 모습들이 이번에 나타난다. 그렇다면 관세에 대한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7월 달이 지금 피크아웃을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7월 달에 봐야 되는 국내 변수들을 한번 같이 종합해서 보면 우선은 국내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은 적자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유동성이 축소가 되어 있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로에 대한 외국인들 유출이 쉽게 사그라지진 않을 것이다. 결국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은 뭡니까? 얘기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결국 낙폭과대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투자라든지 뭔가에 대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제조업들이 워낙 많다는 거죠. 그러면 하반 경직성은 나오고 대신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상승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대신에 하방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월 달에 가장 큰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는 날이 언제냐? 7월 13일 날 미국의 CPI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합니다. 밤에. 아이러니하게도 7월 13일 날 한국은 금리 결정을 해요. 자, 금리 결정 대단히 중요해요. 자, 빨리 매를 맞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오랫동안 매를 맞을 것인가에 대한 차이라고 봐요. 0.25를 하느냐 0.5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다. 미국처럼 0.75, 뭐 1%,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고요. 0.25 아니 0.5인데요. 그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비유적 표현을 지금 방금 썼는데 뭐가 뭔지는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14일 옵션 만기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13일날 물가 상승률 발표를 밤에 하잖아요. 밤에 9시 하는데 그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14일날 옵션 만기 이후부터는 저는 시장이 전환점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걱정은 미국장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미국장 강하게 반등했을 때 국내 증시도 그러면 그만큼 강하게 따라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바로 환율이 어느 정도는 안정돼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자, 지금도 그렇죠. 지금 현재는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전일도 말씀드렸던 것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개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인 종목군들 위주로 좀 더 볼 필요가 있고 상세한 내용은 또 내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어차피 내일 저희가 또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공개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시원하게 함께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고요. 저도 제가 여러분들께 최대한 저의 지식이 얕은 지식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열심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방송 참여하시면서 채팅에도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은 무료입니다. 방송에 수업료 따로 없고요.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전방송의 수익률 1위 제가 찍고 지금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공개방송 진행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시고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